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팬이에요. 오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좀 특정한 음료를 마시면 좀 혼자서 만족할 수 있는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. 뭐야? 여기 자판기 왜 없어? 여러분, 제가 누구예요? 자판기에서 없으면 편의점에 갔다 오면 되잖아요. 편의점에서 사온 음료? 콕콕팜 화이트 요구르트하고 라이트 포도. 왜 규격이 안 맞아? 왜 이게 더 커? 이게 오리지널 아닌가? 1,000원 단위로 끊고 싶었는데 뭐 100원이 남아. 자, 그러면 화풀이 좀 했고요. 아, 이거 흔들면 안 되는 거구나. 탱글탱글 알갱이가 있다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? 그러네, 흔들어야 되는 거였네. 결국은 있긴 있네요.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마셨을 때 입안에서 좋은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마셔보기로 했거든요. 이 코코팜에 알갱이를 입안에 가득 머금고 혀를 안에서 돌리면 키스할 때 느낌이 날 수 있대요. 제가 사람하고 키스를 해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좀 느낌을 좀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방금 느낌을 찾았어요. 오케이, 이제 알았어요. 우선은 음료를 알갱이가 둥둥 뜰 수 있게 잘 섞어주세요. 둘, 입안에 음료는 적게, 알갱이는 최대한 많이 넣어주세요. 셋, 혀를 굴리세요. 넷, 네 번째 과정부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어요. 궁금하시면 제가 유튜브에 예전에 올렸던 혼자서 키스하는 방법 참고하세요. 여러분, 올해 키스데이에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하세요. 안녕. 아, 슬퍼.